자, 사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태영재카 채널. 이번 영상은 드디어 라이트룸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제 채널에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카테고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 라이트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태영 작가는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지 A부터 Z까지 그 순서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색감 보정이라든지 편집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작업 순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정말 유명한 노트북 브랜드죠. 바로 ASUS에서 지원이 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텔코어 i9을 탑재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프리미어 프로 등과 같은 무거운 어도비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고성능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4K UHD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되고요. 베이자 디스플레이 HDR500 트루 블랙이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 색감도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력 보호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장시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젠북 15인치 OLED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이 되는 점을 미리 한번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듀얼 모니터인데요. 모니터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사진 편집이라든지 영상 편집을 매일매일 긴 시간 할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하루에 길게는 4시간, 뭐 8시간 이런 식으로 긴 시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패드 같은 그런 작은 태블릿 PC를 몇 편 놔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 같은 채널들을 틀어놓고 보통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태블릿 PC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거가 좀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처럼 보고 싶은 영상을 이런 식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태블릿 PC가 필요 없다는 것을 한번 또 보여드려 보았고요.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옮기셨다면 라이트룸을 이제 오픈을 하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을 켜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져오기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가져오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줄게요.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경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할 사진들이 뜨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하게 가져오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게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간단하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굳이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겨놓지 않더라도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파일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라이트룸 자체만으로 그 사진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이기 때문에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을 가실 때 다른 외장 하드를 챙기기가 귀찮거나 혹은 우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진들을 임포트를 집에서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단순히 노트북 하나만으로 모든 사진들을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임포트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할 때 그 사진의 최대 사이즈가 원래 원본이 갖고 있던 그 최대 사이즈가 100이라면 약 70% 혹은 50% 수준밖에 출력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본 사진들을 다시 외장하드를 꽂고 출력을 하시면 원래 그 사이즈대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마트 미리 보기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다는 거 미리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이렇게 가져오기를 다 완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셀렉션인데요.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셀렉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축키 E를 눌러주시게 되면
맨 처음에 G가 이렇게 뜰 거예요. 단축키 G를 누르게 되면 카탈로그 메뉴가 이렇게 뜨면서 임포트한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셀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터치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북 같은 경우는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넘버링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태영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셀렉션의 기준을 잠시나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등급 1 같은 경우는 아 쓸모없어 그냥 이 사진 지울 거야 라는 의미를 감고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등급 2를 만약에 사진에 할당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우기는 좀 애매해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진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아직 하기에는 조금 그래 하지만 이 사진은 지우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게 바로 3번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아, 요 사진 좋아 무조건 보정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사진에 5번을 할당함으로써 나중에 완료된 보정 사진들을 그냥 분류 5번만을 선택을 해서 쫙 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레이블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 보정이 아니라 라이트룸 보정이 마치고 난 다음에 포토샵 보정까지 완료가 된 모든 최종본에만 이제 빨간색의 그런 칭호를 선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셀렉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나마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자, 다음 순서는 모든 사진이 셀렉션이 완료가 되었다면 여기 필터 없음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평가됨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등급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무조건 보정해야 돼 라는 번호가 뭐였죠? 바로 4번. 4번 넘버링을 하는 사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등급 4 이상의 모든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뜨게 되었다면 자, 요 사진을 갖고 나는 이제 보정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정 단축키 D를 누르게 되면 디벨롭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리셋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최신판 어도비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피부라든지 중간 피부 톤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굉장히 감각적인 프리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숲이라든지 바다, 들판 혹은 장소별 혹은 시간별로 따로따로 프리셋들을 다 분류를 해놓고 세세하게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태형 테스트라는 프리셋을 한번 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노트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한번 알려드려 볼 시간인데요. 젠북을 구매하게 되면 바로 이 펜슬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펜슬을 갖고 좀 이따 노트북 그 포토샵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세세하게 세밀한 보정이 가능한지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기존 작은 모니터에서 보여주었던 그 영상을 큰 모니터로 볼 수가 있게 서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버튼을 이제 아래 하단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청하고 있었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잠시 꺼두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룸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짜잔! 바로 오늘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컨트롤 패널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프리미어 프로, 그 다음에 포토샵, 라이트룸,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뜨게 되는 그런 컨트롤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시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영역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생동감도 이런 식으로 주면서 색감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컨트롤 패널 세팅이라는 메뉴가 또 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보여지고요.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할당 키들이 혹은 기능들을 다른 기능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할당 메뉴들을 또 자기만의 메뉴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패널의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젠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간단하게나마 그냥 보정을 좀 잡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보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컨트롤 E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트룸에서 바로 포토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 이동이 된 사진들을 가지고 마지막 그 편집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이렇게 떴죠. 맨 처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된 레이어에 여러분들의 모든 편집 과정들을 넣어두시게 되면 여러분들 따로 원본을 건드릴 필요 없이 편집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레이어만 삭제를 해주시는 그런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 좀 더 포토샵 하시는 게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서 리키파이 먼저 편집을 하는 편이고요. 리키파이는 이제 픽셀 유동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확대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확대한 다음에 W 단축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키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틀기 도구를 이제 활성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펜슬의 그 유용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신부님이 갖고 있는 그 얼굴 모양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이미 아름다우시지만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약간 편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프로세스와 순서를 갖고 제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보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미리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팬톤 인증을 받았습니다. 팬톤이라는 것은 미국 기업의 이름이고요. 이 기업이 정말 대단한 게 이 기업이 만든 컬러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초록색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록색은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팬톤에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색깔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색깔 전문 기업에서 국제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색감을 믿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진작가라든지 영상 하시는 분들은 컬러 그레이딩 하실 때 굉장히 모니터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이 젠북 모니터 같은 경우는 팬톤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DCI P3 같은 경우도 100%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니터임에는 틀림없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리키 파일을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피부 보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피부 보정하는 모습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힐링 툴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펜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끌어내시면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미나게 피부 잡티들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랑님이 갖고 있는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펜으로 살짝살짝씩 끌고만 주시면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금씩 더 미세하게 여러분들 피부를 보정하실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펜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료가 모두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컨트롤 S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보정을 마친 이 사진이 라이트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정이 완료된 사진에는
5등급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요.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레이블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스포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정이 완료되었고 포토샵까지 완료된 사진들은 이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사이즈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라이트룸 포토샵 모든 기능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오랜만에 라이트룸과 포토샵 조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순서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런 사진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는 태형 작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